오케이, 제빈이 DH7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뭘 하자, 뭐 만들자고 제안한. 뭐 식사 준비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거죠? 가볼까요?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자, 그래서 let's 하고요. 그다음 make부터 볼까요? make 뜻이 뭐예요? 만들다. 그럼 또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그래서 let's 뒤에 이렇게 하다시가 오면요. 네.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그게 잠깐이라도 들리는 게 안 낫겠나 싶다. 잠깐이라도 들리는 게 안 낫겠나 싶다. let's 뒤에 뭐뭐 하자 하면 같이 뭐뭐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응용해서 우리 같이 어디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하면 되겠죠.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싶으면 Let's play. Let's play. 우리 같이 뛰자 그러고 싶으면 Let's run. Let's run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런치의 뜻은 점심 식사. 그렇죠. Make lunch 하면 뭐예요? 점심 식사를 만들. 그렇죠. 점심 식사를 만들자. Let's 뒤에 점심 식사를 만들자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같이 점심을 만들자는 얘기고요. Great. Okay. 그러면 같이 점심 만들겠죠? 이 대화를 하고 나서. 네. 그럼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오케이. 그래서 샌드위치가 샌드위치인데 여기에 이런 거 왜 붙었어요? 한 개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 개 만들자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걸 보고 복수형 여러 개일 때 단어의 형태를 복수 형태라고 해요. 네. Great. 같이 만들겠죠. Great. 그럼 Let's make cookies. 마찬가지 쿠키인데 여기 이렇게 붙여서 여러 개를 만들자라고 얘기했고요. 네. Good idea. 그러면 우리 같이 아침 식사를 만들자고 싶으면 Let's make breakfast. 같이 저녁 식사를 만들자고 싶으면 Let's make dinner. 그렇죠. Let's make lunch.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cookies. Okay. 잘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잘했어요.